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제일 깊은 잠수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두바이에 있는 딥다이브입니다. 그럼 아시아에서 제일 깊은 잠수풀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용인 딥스테이션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딥스테이션이 4위래요. 세계 4위. 그런 깊은 잠수풀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는 용인 딥스테이션으로 떠납니다. 바로 한번 떠나볼까요? 고고! 근데 36m 잠수풀이라고 그러면 사실 얼마나 깊은지 감이 안 오잖아요. 보통 한강의 수심이 3에서 5m 정도래요. 그리고 아파트 높이로 치면 한 13층 높이니까 36m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프리다이버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숨을 참고 아파트 13층 높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제가 언제 딥스테이션의 바닥을 찍게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프리다이빙의 시작은 짐 싸기부터인데요. 필요한 장비가 많기 때문에 전날 미리 안 싸두면 하나씩 꼭 빠뜨리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제일 고민되는 건 내일 수영복 뭐 입지? 이건 것 같아요. 제일 고민되지만 제일 즐거운 수영복 고민. 오늘은 배럴의 리플렉션 시리즈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사실 배럴의 리플렉션 시리즈는 이미 제가 너무 잘 입고 있었어요. 이게 물 속에서 진짜 예쁘거든요. 은은하게 반짝거려서 좀 뚝딱대도 인어공주처럼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자세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소재 자체가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더 빛을 내는데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은은하고 고급지게 오로라처럼 광이 자르르르 납니다. 그리고 두 겹이어서 살을 탄탄하게 잡아주는데요. 홋겹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군살을 싹 잡아주는 두겹 수영복이 좋더라고요. 엉덩이 부분 천도 야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V백이어서 심플하게 착 올려 입을 수 있으니까 수영 다닐 때도 잘 입을 것 같아요. 근데 백날 육지에서 예뻐봤자 물속에서 안 입으면 꽝인 거 아시죠? 입고 다이빙하러 가보겠습니다. 나 진짜 한달 만에 와. 안녕. 여기 선생님, 만약에 두 개를 고른다면은 사진 작가 출신의 우리 선생님의 선택은 무엇이지? 저요? 베스트 원. 저는 네. 제가 예쁜 거는 얘가 좀 예쁜 예. 거고요. 오, 예. 근데 촬영은 얘두 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제가 요즘 역대급으로 현생이 바빠서 한달 동안 다이빙을 못 갔거든요. 이퀄라이징이 잘 되는지 프리이멀전으로 천천히 줄 잡고 내려가 볼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이퀄라이징이 잘안 되더라고요. 귀가 아픈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시원하게 이퀄라이징을 못 해주는 느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다른 연습도 해봅니다.
역시나 덕다이빙도 요상하게 해서 들어가고 역시나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22m쯤에서 터냈습니다. 아니 한 달 안 했는데 이렇게 실력이 떨어진다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연습하러 왔습니다. 이거지 진짜. 복탕이야 복탕. 올림픽 잠수풀장은 제가 프리다이빙 첫 수업을 들은 곳입니다. 뭔가 그래서 친정 같은 느낌이랄까? 마음이 더 편하고 이날따라 물 온도도 딱 좋고 이날따라 물결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 취미가 뭐야? 물으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젠 대답할 수 있게 됐지만 생긴 취미란 게 좀 요상합니다. 분명히 취미인데 잘하고 싶고 분명히 취미인데 위축되기도 합니다. 저번엔 잘했는데 오늘은 안 되고 확실히 감 잡았는데 또 모르겠는 나의 취미. 이퀄라이징이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퇴근한 몸뚱이를 이끌고 가고야 마는 것은 역시나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물결, 물 속에서 느껴지는 무중력의 시간, 태초의 자유로움 같은 느낌.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프리다이빙 잘하나요? 물으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프리다이빙 1년, 같은 기간을 두고 보면 그다지 특출난 실력이 아닐 거기 때문입니다. 프리다이빙판 은둔 고수들, SNS 속 태생이 인어 같은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행히 부럽지는 않은 게 출발 선생이 다르고 사람마다 자기 속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미란 각종의 일들에 대해 거리를 취하고 구별하고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다. 시간과 비용, 내 에너지를 들여서 그 많은 활동 중에 굳이 내가 선택하여 취한 활동, 그렇게 내가 선택한 프리다이빙. 하고 싶은 말은요, 프리다이빙을 잘하지는 않지만 좋아합니다. 워터양 채널을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님들 다섯 분을 선정해서 배럴의 메쉬백을 드립니다. 요 메쉬백 진짜 가볍고 사이즈도 딱인데 무엇보다 맸을 때 자연스럽게 흐르며 모양 잡히는 게 예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